자, 여러분, 하비 채널입니다. 어제 새벽에, 어제 50개 그 밀짚 모자 뭐 대회 해가지고 다이에 50개 줬는데, 그거 모으자마자 싱글 조금 돌려가지고 바로 우루지 뽑기 들어갔는데, 우루지가 3개나 떠서 바로 우루지 뽑기로 딱 얻은 그 따끈따끈한 5성 우루지를 1대100을 돌려봤습니다. 정말 안 떴는데 뽑기 운이 엄청 어떻게 이렇게 없을 수 있지 했는데, 와, 이번에 한 방에 3개를 주는 거예요. 역대급 뽑기 운으로 얻은 우루지 리뷰. 여러분, 한번 1대100 제가 직접 플레이한 거거든요. 어제 새벽에 같이 여러분들이랑 같이 리뷰 한번 해볼게요. 자, 우루지를 일단 찾아봅니다. 자, 우루지 찾아보고, 우루지가 아마 맨 위에 있을 거예요. 이게 합이 3계정이거든요. 자, 5성 우루지 레벨 1입니다. 직접 한번 이제 어제 플레이한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우루지 출발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은 이게 카이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캐릭터가 굉장히 커요. 그리고 무기 자체가 크기 때문에 화면을 조금 많이 가리는 뭐 그런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자, 보면은 5성이라서 웬만하면 한두 대 치면 다 쓰러집니다. 이따가 스킬 쓰는 것도 자주 보여드릴 건데, 자, 이 스킬 한번 써봅니다. 자, 요게 스킬 범위가 넓어요. 저걸 돌리면서 나가기 때문에 앞에 한 두세 명 있어도 뚫고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스킬 1번이 그렇게 좀 좋고, 그 다음 남은 스킬이 요 인광보인데, 보세요. 대기가 있어요, 대기가. 스킬 쓸 때까지 대기가 있어서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스킬을 쓰고 나면은, 지금 보시면은 공격을 당하면 방어력이 증가해요. 폭풍님이 이 캐릭터를 보고, 저걸 뭐라 해서 변태 같은 캐릭이라 그랬는데, 맞으면 방어력이 올라간다고.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부분이고. 자, 보시면은 웬만하면 진짜 한두, 뭐 두어 대 치면 다 하나가 떨어집니다. 자, 지금 쿵쿵 소리 나는 게 지금 열심히 내가 공격 버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속도가 조금 느린 감이 있긴 있어요. 예, 맞는 부분이고. 속도가 좀 느려요. 뭐, 검은 수염 정도의 속도 나오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보시면, 여기 버기한테 막 이렇게 스킬 맞으면 일찍 죽긴 하는데 웬만한 캐릭터들은.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5성이라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지금 스킬 하나 찼어요. 스킬 1번 찼고요. 자, 스킬을 쓰면, 이따가 한번 스킬 쓰는 거 한번 보세요. 네. 저걸 돌리면서 나가다가 끝에 한방더 쳐요. 그래서 데미지를 조금 추가 데미지를 주게 되는 그런 스킬의 형태인 것 같고요. 인광보를 여기서 한방빡 때려주면 바로 나가 떨어지죠. 자, 때리는 범위도 캐릭터가 크기 때문에 한 방, 두방 휘두르면은 범위가 넓어서 이제 맞는 그 범위가 넓어요. 네, 그래서 많이 맞는 것 같고. 자, 지금 조니와 요사 패고 있고. 자, 이거 봐요. 맞으면 맞을수록 방어력이 증가하고 쿨타임이 단축합니다. 진짜 변태 같은 캐릭. 제가 봤을 때 플레이하는 걸 다시 봐도 후지토라 정도급의 캐릭터는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요 합의 3 캐릭을, 요 우루지를 합의 3에서 한번 제대로 키워보려고 하거든요. 그냥 오성각 잡았으니까 한번 제대로 키워보려고 하는데. 자자자. 터치 타면 안 돼요. 자. 킹하고 클릭을 열심히 잡고 있고요. 근데 그렇게 뭔가 다양한 타격감? 미 없어서 보는 재미는 조금 떨어지네.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12위권 안에 들 수도 있는 캐릭터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요. 공격, 방어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공방 메달 끼고 하면은 내가 봤을 때는 조금 더이 캐릭터를 유용하게 쓸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S 플러스 리그에 있는데 S 플러스에서 아직 우루지 쓰는 친구들은 못 봤어요. 이것 봐. 인광보를 쓰면 요 대기 기간이 좀 걸리는데, 일단은 1대100 안에서는 간섭이 없거든요. 얘네들이 내 주변에 있어도. 근데 이걸 리그로 가져갔을 때는 인광보를 쓸 때까지 요 뭔가 이렇게 스킬 시전 시간이 길기 때문에 뭔가 간섭이 발생할 수는 있다라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단점 아닌 단점이 되겠죠. 근데 나는 요 스킬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범위가 넓어. 인광보는 한방 때려줄 때 조금 크로우즈랑 느낌이 다르기는 하지만 그한방 때려줄 때그 임팩트가 좀 있는 편인 것 같고요.
지금 뭐 5성 레벨 1로 잘 버티고 있어요. 이 정도면 피가 2979밖에 안 되지만 계속 맞으면은 요 방어력이 증가하기 때문에 아주 유용한 것 같고. 아우, 오지게 맞네. 여기서 마비 조급해졌나 봐. 내가 터치하는 소리가 굉장히 커진다. 인광으로 지대로 맞고요. 자, 추 잡아주고. 자, 여기서 이제 다음 잡죠. 자, 버기랑 알비다 잡아주고. 이제 조금 피가 딸려요. 그렇게 레벨 1이라서 피가 많지 않기 때문에 피만 조금 있으면 내가 봤을 때는 한 70명까지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생각보다 쓸만한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봤을 때도. 그래서 저는 이거 지금 합의 3에서 스네이크맨이랑 같이 키우려고 그러거든요. 나쁘지 않은 캐릭터예요. 이제 거의 끝까지 왔네. 자, 인광부 한번 날려주고. 여기서 내가 봤을 때는 스모커랑 타시기 선에서 죽어. 내 기억상엔 그래. 자, 5성으로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고요. 자, 스모커랑 타시기를 만납니다. 자, 이제 슬슬 데미지가 떨어지죠. 애들 이제 레벨이 올라가니까 주는 데미지가 좀 떨어져요. 그리고 타시기가 맞을 땐 스모커가 안 맞고, 여기서 이제 스모커한테 한번 가겠네. 인광부 한번 날려주고, 쿨타임 회복하고. 이게 뭔가 레일리 같은 한대 맞으면, 레일리는 뭔가 공격이 들어갔을 때 쿨타임이 차는데, 얘는 맞으면 쿨타임이 차니까. 쿨타임이 단축되죠. 65명 이렇게 잡네요. 우르지를 보면서 조금 더 리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60명 잡고 36레벨까지 올렸고, 자, 요 우르지 이제 보면, 자, 우르지 한번 볼게요. 자, 지금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우르지가, 솔직히 그탑3 안에는 근접할 수 없는 캐릭터고, 지금 한탑 12위권 안에 조금은 근접할 수 있는 캐릭터다. 공격력이랑 방어력 이런 거 자체가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메달을 낄때 공방 밸런스 맞춰서 끼면은 내가 봤을 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그리고 5성까지 키웠기 때문에 그래도 S 플러스까지는 한90 이상이면 조금은 비벼볼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합의 3에서 서드 캐릭으로 요거 메인으로 잡고, 그 우르지랑 스네이크맨 잡고서 한번 제대로 키워볼 생각이고, 우르지 뭐 추가적으로 더 좋은 장점을 이렇게 발견을 하면 제가 리뷰를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폭풍님이 한말딱 맞아. 조금은 변태 같은 캐릭터라 맞으면 방어력이 올라가고 스킬 쿨타임이 단축되고, 요건 진짜 엄청난 장점인 것 같고, 스킬 두 개도 생각보다 나쁘진 않다. 근데 속도가 조금 느리고 화면을 좀 많이 가린다. 근데 그만큼 공격 범위가 넓어서 또 좋은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이 또 장점이 되겠네요.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카이도우랑 비교가 되는 캐릭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느낌은 조금 카이도우랑 비슷한데 나는 조작하기는 우르지가 더 편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르지 정보 요 영상으로 많이 얻어가시고, 제가 봤을 때는 탑 12에서 10위권 안에서는 조금은 근접할 수 있는 캐릭터인 것 같으니까, 여러분 요 영상 보고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은 실방 때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